우리 기준님 2년 세월? 2년 세월 안에 뭘 놓친 게 있다 소리가 나오네? 뭘 놓쳤지? 응? 누가 뭘 하자 소리가 있었어? 아니면 내가 뭘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 응?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 일 자체를 놓쳤다 소리가 나와. 그게 왜 놓쳤냐 하면 우리 기준님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친근감 있게 좀 대하고 그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들어와야 되고 튀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단 얘기야. 너무 평범했단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를 못했단 얘기야.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올해, 네. 올해, 그래도 올해는 살만하지. 사람들은 죽었다 죽었다 해도 나는 그냥 살만하지. 그렇게 운이 차들어오는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올 세월에 누구 하나가 뭔가를 갖다 던져줄 거야. 잘 잡으셔. 알았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자꾸 걷어내고 떨굴라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란 얘기야.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내 재산이 쌓이고 내 어떠한 금전의 운이 터질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잡으란 얘기야. 아셨죠? 그 문서의 이동도 들고 어떠한 운 자체가 지금 운기가 꽉 차 있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고무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으면 바늘 갖다가 조금만 살짝만 건드려도 팍 터져나가지. 그렇게 터질 수 있는 운기가 그렇게 빡 차 있는 분이셔. 아 근데 되게 좀 한 요 근래 좀 괜히 좀 심란하다 그래야 되나? 뭐 좀 이렇게 막 안정이 안 됐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약간 맘적으로 심적으로는 조금 그냥 그랬거든요. 힘들었던 부분이 좀. 그거는 뭐 딱히 뭐 힘든 일은 없었는데. 그거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본인만 이렇게 그런 걸 겪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떠한 내 물질적인 게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잘못된 일이 생긴다거나 그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시면 돼. 아셨지? 그 다가오는 사람이 남잔가요? 남잔가요? 네, 이상이네요. 아 이상이에요? 네. 이 사람이 오는 거를 되게 제가 좀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부하지 말고 그냥 좀 받아들이시란 얘기야.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도 마찬가지야. 동성도 우리 기준님은 자꾸 이렇게 걷어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뭐 때문에 그러나 그런 한꺼풀 쓰고 볼 생각을 하지 마. 그냥 받아들여. 그분들도 외로워서 친해지려고 하고 뭐가 필요해서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셔. 기준님 그러고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절대 놓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아. 안 뺏어가니까 그냥 만나셔. 아셨지? 네. 그러고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운기 자체를 잘 써먹으란 얘기야. 어렵나요? 어렵다고? 어렵죠. 그게 뭐 어려워? 어떤 분이 어떻게 오지? 어떤 분이 어떻게 오는지는 네. 모든 사람, 들어온 사람을 다 만나봐. 그래도 되니까. 아셨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준님은 내가 어떠한 그 잣대를 놓고 본다 하면 그 잣대에 맞춰나갈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만난다고 해서 딴 데서 구설이 타거나 어떤 일이 생기질 않아. 어? 왜? 그 전에 구설수가 좀 많았어요. 그런 부분. 그 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네. 없잖아. 앞으로도 없다는 얘기야. 아, 어? 그건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그 온 그런 얘기들이고 뭐 그런 구설수에 아예 오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차단하는 근데 쪽이거든요. 그 전에 나왔던 구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갔다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지금에 와서는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구설 자체를 타질 않아. 왜? 쟤는 저런 애야라는 걸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인식 속에 머릿속에 이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기준님은 그렇게 하셔도 돼.
알겠습니다. 아셨지?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내가 이래이래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나 이게 싫어. 그래서 내가 차단해버리면 모든 게 그냥 요만한 그릇 안에서 혼자 노는 것밖에 안 돼. 그러지 말고 튀어. 아셨지? 그래야 운도 터져나가. 아셨죠? 운이 터질 준비가 된다는 네. 거죠? 감사합니다. 강하게 들어있는데 어. 그거를 못 터치고 나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참 안타까워, 사실. 응? 알겠습니다. 내가 바늘 갖다 찔러줄 수도 없고. 아, 그러게. 그러니까, 자주 와야 되겠다. 응. 그렇게 하셔. 아셨죠? 아, 하고 네, 어떠한 뭐 너무 크게 생각을 하지 마셔. 어? 생각이 너무 커. 생각이 크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준님한테 야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하나 사 먹자 날이 더우니까. 그러면 날 더우니까 가서 그냥 사 먹을 수 있어. 모든 사람 일반 사람들이 그지? 근데 기준님은 날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는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나면 내가 내일 약속도 있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어 맞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야. 본인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이 원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차단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준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야. 아셨죠? 네. 그리고 생각을 조금만 좀 내려놓고 살아. 그냥 내가 배가 아파.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배가 아파.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원흉이 아니라 내 몸을 탓하란 얘기야. 어? 그러고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서 안 된다 하면 뭔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는 얘기야. 아셨죠? 네.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뭐 나라가 잘못되고 그런 거 없으니까 어? 걱정하지 네, 마셔. 알겠습니다. 아셨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해도 괜찮겠죠? 네.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 그때 다른 길로 탁 접어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방향으로 더 나갔어야 돼. 근데 그게 멈췄단 얘기야.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 사실. 알겠습니다. 아셨죠? 또 궁금한 네. 거. 아니 그래서 아니 우선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뭐 계속 해도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작은 애가 좀 저는 큰 애는 그냥 일단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가 생기면 뭐 할 것 같다라는 믿음은 좀 있었고 근데 작은 애가 너무 그 본인의 저게 보다 좀 약하게 자꾸 사람들한테 치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진 않는데 본인은 그런데 뭐 학교서나 어디서나 좀 약간 사람들한테 좀 치이는 경향이 있더라고. 절대 안 그래. 그래서 얘가 너무 막 이게 그 아이는 다운돼 있는 것 같아.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 때문에 그냥 지금은 나이가 그렇잖아. 나이가 이제 18살이면 그 나이대가 한참 힘들 나이야. 저희들이 한번 살아봤기 때문에 그 나이로 돌아가면 아 나는 그때가 정말 이쁘고 정말 좋아. 아이 어리니까 이쁘고 좋은 건 당연하지. 근데 그 나이대가 정말 힘든 나이야. 근데 그 아이 자체 혼자만 그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그 나이대 애들이 다 그래. 그리고 그 아이 자체는 지가 다 또 이겨내고 넘어서고 다 그럴 수 있는 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일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엄마가 차단을 하거나 그 아이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준다? 그럼 생각도 하지 마. 지가 엄마 말 듣지도 않을 뿐더러 지 생각이 있으면 옳다 하면 그 길로 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내비둬. 괜찮으니까.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아이 자체는 둘 다 참 정말 괜찮아. 근데 큰 아이가 둘째 아이보다 큰 아이가 좀 많이 꾸며서 많이 헤맬 거야. 꿈도 많이 꿀 거고. 근데 그 아이가 툭툭 내뱉는 얘기가 있을 거야. 엄마 나 꿈에 이러이러한 꿈 꿨어. 그러면 전화하셔. 아셨지? 아, 그 아이는 꿈 정말 잘 꾸는 아이야. 아. 아셨죠? 네. 네.